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훈 소장입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훌륭한 부동산 소개를 하려고 제가 멋진 모델하우스에 왔습니다. 이제 두분 모셨는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뒤로 보니까 아주 그 모델 유닛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주 제가 보기에는 근래 보기 드문 초대형 네네. 빌딩입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오피스텔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생활용 숙박시설이죠. 네. 아주 럭셔리한 생활용 숙박시설을 제가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죠? 시화지구. 네? 시화. 아, 시화. 안산시인가요? 네. 네, 안산시에 있는 모델하우스인데 지금 그러면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하우스에 왔는데 우리 팀장님. 네, 네. 와, 이게 지금 너무 커요. 네. 이게 도대체 몇 채나 되는 건가요, 여기, 대략? 여기 설명해 드리니까 약 한 대지 한 8,000평에 현대건설에서 1,400실 가까이 내 메모드 449층까지 지금 정축 있는 지금이고 80%가 네. 전부 다 저 바다 쪽으로 보는 그런 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리는 대한민국 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건설에서 현대건설에서 예, 예, 짓는 거네요. 예, 예, 그 유명한 힐스테이트 브랜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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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 하나, 둘, 셋, 5개 동이네요. 아, 5개 동.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200 여기가 1호고 예. 202호고 예. 저기가 저쪽이 203호고 204호, 205호까지 이렇게 예. 연결되어 있는데 예. 여기가 보니까 80% 오션 쪽. 예, 오션 쪽으로 이게 시화호잖아요. 시화호 오션 방향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단지 내 그 뺑돌로 도로 건설도 잘 돼 있네요. 예, 예, 예. 도로 건설한 걸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5개 동인데 예. 5개 동을 갖다가 이렇게 예. 전부 연결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예, 예. 반은 안전지구로 전부 표시되어 있고. 네네. 예. 이게 도로가 돼 있고. 건물이 반은 안전지구로 표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내려서 위험 방지할 수 있는. 초대형 빌딩인데도 그 예. 옆에 그, 여분 스페이스가 굉장히 예, 많네요. 예, 예. 아주 그게 특징이네요. 네네. 와, 그래가지고 이 보니까 이렇게 각도, 이 그 건물 그 방마다 이 각도를 조절을 잘해서 조망권을 테라스로 줘요. 테라스로 다 만들고 이 가운데도 이렇게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건물과 건물 이쪽에 3개동이 있고 예, 예. 여기 2개동이 있는데 전부 5개동 너무 5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넓이도 20m 도로 예. 23에서 30m 도로 엄청 예. 넓은 도로가 이렇게 뭐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끔 네,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안에 있는 도로도 이것도 4차선이네요. 네, 네, 네. 넓어요. 전부 안전지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네. 여러분들께 이게 뭘 보여드리냐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 라군 인 예. 테라스 2차네요. 1차는 전부 다 완판이 예, 됐나봐요. 1차는 완판 301로 완판됐고 저기 뭐 섬이 보이는데 이게 뭐죠? 저기 반달섬. 아 이게 그 유명한 예. 반달섬이네요. 예, 시원. 반달섬. 저기 저 뭐야 저 선착장까지 다 되어 있고. 여기가 이게 유람선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예. 유람선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 일종의 이게 반달섬은 리조트 플레이스잖아요. 예예. 리조트 플레이스고. 리조트 플레이스고 50층 5성 호텔도 건설되고 있고. 이 안에 호텔이 들어온다 예, 이거죠. 예, 50층 호텔. 그리고 보니까 이 반달섬하고 요 지금 건설 힐스테이트 라군 이테라서 이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네요. 전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네. 거기다 전부 앞으로 약 20층 규모로. 네. 여기 있고. 보니까 네. 눈앞에 라군뷰는 하루의 시작과 끝 네. 환상적인 인피니티 풀과 조깅 코스도 있고 네, 네. 1시간이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네, 네. 모든 서비스가 다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고가 49층 네. 1191실 프리미엄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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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워터프론트 네. 그 다음에 오픈 테라스 설계고 네, 네. 그 다음에 조깅 코스 인피니티 풀이 있고 네네. 전문 서비스 기업의 컨시어스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공급 무기질 도료 등 전실 친환경 설계 그 다음에 미국 명문 사립
FDB 스쿨의 글로벌 환경, 교육 환경이 있고. 유치부 보단까지. 그렇습니까? 유치부 국민학교, 중학교. 그리고 전매제한 청약통장과 무관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네. 와, 환상적입니다. 재산세와 무관하고. 아, 재산세와 무관하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힐 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고 마감이 임박이 돼 있고. 마감이 임박이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네.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네. 거 보니까 상위 1% 라이프 네. 아주 고급스러운 네.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이네요. 네. 거주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축받지만은 이 오션뷰에 있는 이런 뷰에 네. 있는 거는 아주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뷰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네. 모델 유니티를 보고 있는데 네. 와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네. 와 이게 바다 앞에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은 저기 몇 실이 돼 있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워터프론트가 저도 제가 미국에 많이 가본 거 아시잖아요. 예, 예.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그 다음에 예. 그 플로리다, 뉴욕 바닷가에 있는 예. 그. 로스앤젤레스 뉴포트랑 같이. 그거죠. 워터프론트 시어워도 그렇게. 네네. 그리고 여기 유튜도 즐길 수 있다고 써있어요. 예, 예. 유튜도 즐길 예, 수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전용 면적 아주 대형. 대형이고 예. 테라스도 엄청 넓어요. 예, 여기는 테라스를 위주로 해서. 네네. 아파트 자체가. 100평 자체가 테라스용. 네. 엄청 넓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으로 해서 그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네. 그런 넓은 공간에 네. 살림을 할 수 있어요. 식구들하고. 네. 그리고 오션뷰 쪽으로 테라스. 네네. 네. 아주 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B1 타입을 방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네. 와, 이게 진짜 저도 난생 처음 이렇게 좋은 그 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발. 아 이거는 다용도실이네요. 다용도 들어오자마자 다용도실이 있고 안녕하세요. 이거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네네. 네. 신발 내성 잘하고 있는 뒤에 아주 미모의 이제 실장님이 네. 구경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와 신발장도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찍겠습니다. 네. 와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도 굉장히 네. 고급스럽게 해놨어요. 네. 1차 이제 파블릭 네, 네, 여기 펜스. 아, 화장실. 여기 이제, 네, 저기, 샤워부스네요. 네, 네. 샤워부스 넓어요. 네, 네. 넓고, 샤워되고, 네. 아, 좋습니다, 아주. 네. 너무 좋고, 완전히 초호화 호텔 수준입니다. 네, 네, 네. 호텔보다 더 좋습니다. 웬만한 네, 네. 호텔보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1차 룸. 여기가 이제, 네. 저기, 예, 현관 들어오자마자 있는 방인데 예. 이런 방이 이제 바닷가 근처에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바닷가 보이는 방. 네, 오션뷰 쪽으로 다 돼가지고 네. 양쪽으로 다 돼 있고. 이게 옷장이고 예. 옷장 하나 원, 투 두 예. 개 있습니다. 넣었습니다 예. 방. 예. 여기 뭐 저기 제가 보기 이 정도면 두 사람도 잘 수 있어요. 예. 충분하죠, 충분하죠. 침대 대신에 체계적인 침대 메이커를 해서 네. 그래서 오션뷰 쪽으로. 아, 이렇게 오션뷰 쪽으로 해 있고. 룸 2. 이 복도도 지금 넓어요. 예. 다른 데보다 예. 복도 넓고 이 자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 예. 고급스럽게 져 있습니다. 예.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룸 2. 룸 2도 이제 보시고. 룸 2. 룸 2네요. 예. 룸투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차별화되어 있고 레포트 시트도 돼 있고 여기 보면 룸투에도 이렇게 네. 옷장이 넓게 네. 이제 네,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아 여기에 뭐가 여기 뭐 자전거도 넣을 수 있고 네. 넓어요 공간이 넓습니다. 네. 넓고 네. 그리고 이제 스위트룸 아 네. 이게 스위트룸인데 와 네. 럭셔리합니다. 네, 세계 최고 럭셔리로서 스위트룸을 장착했고 스위트룸이네요. 네. 네. 방이 있고 네. 방이 있고 이 안에 뭐가 있나요? 보면 아 드레스실. 드레스실. 네. 야 이런 거 처음. 저도 네. 와 굉장히 넓어요. 네, 드레스실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넓습니다. 예예. 네, 네. 아, 엄청 여기에 뭐 그 이런 그 짐 같은 것도 갖다 놔도 차별돼 있고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예예예. 네, 네,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인데, 네. 뭐, 우리가 이 정도면은, 우리 60년대에 못 살 때 몇 식구 살 수 있는 큰 방입니다. 네네네. 네. 우리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욕실도 있고. 네. 욕실도. 샤워 부스가 있고. 네. 이것도 독립돼 있고. 네. 야, 이거 완전 호텔도 이렇게 좋은 호텔에 네.
완전히 진짜 스위트룸이네요. 예, 욕실 수준인데. 욕실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있고 와. 저도 처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화장대. 화장대 겸 이렇게 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발코니. 네, 발코니. 발코니가 약 9평 정도는 서비스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발코니, 발코니 서비스. 서비스 분양 면적이 아니라 서비스 네, 면적으로 서비스. 이렇게 넓게 네. 들어간다 이거죠. 네, 네, 네. 여기도 뭐 여기 다형도실. 다형도실로 네. 세탁기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세탁 저쪽이 다. 아,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것도 그 예, 예, 예. 프로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냥 스파. 스파. 예, 스파. 스파. 예, 예. 사우나 스파. 사우나 스파도 이렇게 하나 비치할 수 있는 예, 공간이 있다 이거죠. 예, 예. 이거는 개인이 사면 되겠네요. 아, 개인 이미 시술 다 옵션으로. 아, 네. 옵션으로 다 시술이. 여기 있는 약 1억 5천만 정도에 전부 다 100% 옵션으로 서비스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5천 정도.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이게 식탁. 식탁이네요. 네. 식탁도 뭐, 이거 완전히, 이게 외국에서 수입품 같아요? 네, 대리석이요. 대리석인데, 네. 대리석적으로 투박한 것 같아요. 이게 부드러워요. 저 이태리 두 번 가봤어요. 근데 네. 부드럽네. 네. 부드럽고, 이거는 완전히 그, 호텔. 예, 네, 식탁. 이게 뭐, 레지던스. 레지던스 호텔, 최고급 호텔 수준의 네. 그, 네. 주방이죠. 그렇죠. 네. 주방이고, 가운데 이렇게, 넓어요, 이게. 네. 넓어가지고, 이렇게, 싱크대 있고. 네. 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 깔끔하면서도, 그, 약간 이태리풍? 그리고, 전부 공간이 이렇게 아, 다. 넓으네요. 넓어서 공간이. 공간이 다 있어요. 공간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저기, 짐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아, 이거 이제 서랍. 와,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제가. 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도 여기. 네, 전자레인지,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기구. 기구 이렇게 대형, 갖다 놓을 수 있고. 대형 케이스로서 네. 세계적인 수준이지. 그러네. 네. 정말로 세계적, 진짜 글자가 들어 세계적인 네. 수준이에요. 이건 그럼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냉동고. 이건 최고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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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반 또 이거 다. 네. 아, 그러네. 네. 디자인을 네, 네. 아주 그 뭐랄까 그 약간 카페 네. 카페처럼 해놨어요. 예, 네. 최고 수준을 최고 수준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와인하우스 이제 저기 와인하우스 도장찍을 아, 네. 얼마든지 여기 네. 그 주방 네. 주방 그 차별화 돼가지고 네. 물건을 네. 갖다 놓을 네. 수 있고 네. 여기도 네. 또 다 네. 이렇게 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탁기에 드라이 아, 여기 있네. 네. 세탁기. 네, 드라이 하고 건조기까지 네,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보이지 않게 소리 안 나게끔. 아, 네, 네. 그죠? 네, 네. 문을 닫으면 소리가 덜 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옆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네, 문이 있고. 최고 수준으로. 저 위에 네. 또 사물함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위에 이거 비춰주시고. 네, 네. 그게 이제 산소 공급기까지 전부. 산소 공급기까지. 네. 에어컨 산소 공급기, 냉난방에 산소 공급기까지 전부 옵션으로, 약 한 네. 2억 5천 정도에 옵션으로 100% 서비스 해주고, 여기 이제 차별화된. 야, 여기 교실. 좀, 근데 여기 뭐, 네. 여기서 보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운동장 많아요, 운동장. 네. 와, 이렇게 넓어요. 네. 여기서 넓어가지고, 진짜로 제가 네. 탁구 치잖아요. 네. 여기서 탁구대를 하나 놔도 네. 될 수 있는 네. 공간이에요. 네. 충분히 탁구대를 할 수 있어요. 차분하대. 야, 넓어요. 탁구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V 큰 게 있고. 네. 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몇 평형인가요? 이게 42평이에요. 아, 진짜. 42평 6억대. 6억대 싸네요. 예, 네. 네, 굉장히. 41평인데 예, 6억대? 예, 예 6억대. 예. 41평에 6억대? 네, 예, 42억대. 분양하고 아, 싸다. 예. 이거 내년 되면 이제 이거 한 7억 내지 8억 예상하고 있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세 번째 차별되게. 예. 하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그럼 밖에 이렇게 신발째 다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오늘 토요일인데 손님이 너무 많아요. 나간 직전에 있고. 나간 직전에 있고. 예. 여기도 이용식도 찍어주세요. 아 이렇게 네. 지금 여기 홍보 영상인가요? 이용식이 부녀가 아. 부녀가 아닌 여가 그렇군요. 찍어주세요. 네네.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또 제가 네네. 홍보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아.
좀 보겠습니다. 자, 구경 너무 저 팀장님 덕분에 네. 너무 잘했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 아, 예. 네. 제가 이렇게 오자마자 특별한 준비 없이 우리 팀장님 설명으로 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보다 상세한 건 연락을 주시면 우리 네.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네. 거죠. 예, 세계 제1위 핸드건설에서 명문을 울고 네. 레플레이션 센터라서 지금 생숙으로 1397회 네. 전 오션 테라스. 네, 제가 봐도 49년 차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비춰보겠지만 이게 지금 오계동. 오계동이 연결돼가지고 도로도 오션뷰 이쪽이 오션인데 네. 많은 동이 그 저기 오션뷰를 네.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렇게 디자인 설계됐습니다. 이게 네. 저 뒤에 있어도 다 이렇게 네. 오션이 보이게끔 80% 오션 바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보니까 여기서 보면 저기 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반달섬이 이렇게 보이고. 네. 반달섬이 있는 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네. 설명을 마치고 고대 상장부 팀장님께서 네. 연락이 오면 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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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그 시아오 반달섬 앞에 네. 건설 중인 힐스테이트 네. 현대건설에서 세계적인 건설에서 힐스테이트 짓고 있는 그 라군 인 테라스 2차 네. 생활형 숙박시설을 네네.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상세한 거는 우리 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